또 다음 단계에 여지 것은 나무를 이 가로결로만 깎아서 가공을 했거든요. 가로결. 이제는 판재. 판재결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접시를 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재결, 가로, 세로가 여기는 다 깎아져야 되는 판재결이라서 더더구나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해야 되고, 칼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뾰족한 칼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칼을 썼는데, 이제 이 판재결은 이렇게 하면 이 판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게 많이 깎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찢어져 나가는 벽이 있어가지고 이걸 쓰지 않고 조금씩 깎아지라고 이렇게 무뚝뚝하니 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편칼도 이렇게 무뚝뚝하니 생긴 걸로 써야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숙련이 됐을 때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이걸 굽이라고 일컫는데 굽이 없는 접시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나는 굽이 있는 것이 보기가 나와서 굽이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밑바닥은 됐고 확보해서
사포하겠습니다. 좀 이거 먼지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커서. 이건 판재결이라서 이건 면이 거칠게 나와가지고 이 사포도 80번이나 100번이나 이렇게 거친 걸로 한번 확 밀어야지 깎이지. 우리 가로쌀처럼 그렇게 곱게 깎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포를 거친 걸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이 거친 걸로. 자, 여기다 심심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매끄럽고 허전하니까 여기다 줄을 세 개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는 이걸 왜 그렇게 줄을 넣느냐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그거 뭐 얹으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넣는다 소리도 했거든요.